정말 반갑습니다. 날씨가 덥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곤드레 만드레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다고 방심을 하고 왔는데 너무나 뜨겁네요. 오늘 양평 맑은 물 또 상권 이렇게 가족사랑 대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첫 회인 만큼 오늘 멋진 무대 또 샤방샤방으로 열어봤습니다. 기분 괜찮으세요? 자, 좀 이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노래하는 걸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제 노래 다 아시죠? 네. 아주 그냥 고맙습니다. 그 외에 뭐 곤드레 만드레라든지 여러 가지 노래가 있으니까 마음껏 춤도 추셔도 좋고 많은 박수 주시고 웃으시면서 스트레스 푸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노래입니다. 춘향아 한 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숨겨 울고 있어요.
흥이 많으시네. 춤도 너무 잘 추시고 저보다 춤을 더 잘 추시는 것 같아. 거의 뭐 분위기가 정말 아주 그냥 죽여집니다. 아 벌써 덥네요. 아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 오늘 어떤 노래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샤방샤방도 하고 또 춘향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제 노래 중에 신나는 노래 있어요. 우리 후배분들이 멋지게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러줬던 노래인데 제 노래 중에 아주 신나는 노래 댄싱 퀸 어머니 아시네요. 네 박현빈 팬클럽 어머니 고맙습니다. 자 댄싱 퀸 신나는 노래 여러분 박수 열심히 응원의 박수 주실 수 있죠? 자 열심히 노래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현빈의 댄싱 퀸 한번 갈게요. 박수 주세요. 아, 멋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더워요. 앵콜이세요? 앵콜? 앵콜이세요? 앵콜곡 무슨 노래 보여드릴까요? 무슨 노래요? 그래요. 네, 오늘 뭐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는 공연을 다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분위기 아주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안전에 유의하고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참 이 노래하기는 좀 이른 시간인데 앵콜이고 무슨 노래 보내드릴까요? 무슨 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남은 노래가 곤드레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선배 후배분들을 통틀어서 히트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전통시장과 함께 끼고 저도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전통시장을 거의 뭐 일주일에 5번, 6번씩 장을 보러 다니고 우리 아이들도 전통시장에서 같이 키우고 있고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시장이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추억이 많고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박혜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제 1회잖아요. 오늘 양평에서 함께하는 이런 축제입니다. 가족사랑 축제. 또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과 함께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 박현민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무대 여러분들께 꼭 많은 추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곡 갑니다. 곤드레 만드레 보내드릴게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주주 여러분 행복!